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월요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2장 6절에서 10절,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이를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단마다 그 옆에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드러눕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댄다.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이제 나는 곡식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너는 도둑을 보면 함께 어울리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다. 너의 입은 악행을 저지르고 너의 혀는 간계를 꾸며낸다.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너는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고 내 친형제에게 모욕을 준다. 내가 이런 짓들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내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내가 잡아 찢어도 구해줄 자 없으리라.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는 나를 공경하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느님을 잊은 자들아 깨달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이성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을 따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두 명 다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듣고 체험한 후에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한 셈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본 구조가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국외방선교회에 입회하였고 평생토록 선교 활동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였고 서품을 통해 선교사제로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식별의 과정을 거치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한국예방선교회에 입회한 지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식별하고 되뇌이는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응답, 곧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소에 대한 응답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진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제가 되어 처음 파견되었던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첫 선교지여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알래스카라는 동토의 땅에 발을 디뎠고 정말 선교사로서 또한 사목자로서 그 지역 주민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비자 절차에 실수가 생기면서 선교 생활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실수로 비자가 만료된 후 그 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2년간의 가장 힘든 기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내면서 내가 왜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가, 내가 이곳에서 사목하고 미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등의 수많은 외적인 내적인 갈등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에 가장 길었던 2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2년의 시간 후에 비자가 결국 갱신되지 않아서 저의 첫 선교지인 알래스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 상담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성소를 돌아보게 되고 해외 선교 성소에 대한 나의 응답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성장의 시간을 거쳐서 또 다른 선교지인 캄보디아로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과정은 일회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제 성소에 응답해서 사제가 되었다고 우리의 응답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혼배 예식을 통해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 성소가 완성되진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성소를 키우고 가꾸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은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항구함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사람의 요청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전인적으로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소의 응답은 단순하지만 전인적인 봉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식, 의지, 욕망,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하고 가난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토양 위에 항구함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대한 응답에서 갈림이 없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3덕 중 정결의 덕이란 그리스도를 향한 갈림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속과 재물과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거나 갈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오롯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항구함이 바로 성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를 실현하고 응답하는 과정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항구함의 덕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독서 아모스 예언자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신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교도들처럼 살지 말고 갈라지는 마음 없이 하느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을 예언합니다. 이 항구함의 덕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심을 우리 모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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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